그다음에 랄라시시도 노래 그 소리를 막 억지로 태기보다는 고음을 들으면서 의식하면서 치는 거예요. 이런 데가 정말 소리가 또랑또랑 예뻐야 되잖아요. 근데 늘 말하지만 얘 손이 같이 불필요하게 움직일수록 소리는 다 뭉개져요. 해볼게요.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, 뭐 릴렉스 한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을 뒤집잖아요. 이렇게 뒤집으면 그럼 소리가 고르고 예쁘게 들릴까요? 해볼게요. 오히려 지저분해져요. 저 원래는 요게 예쁜 소리잖아요. 그냥 손 가만 놔두고 손가락으로 딱 요거예요. 이거 못하는 아이들 요거 해보면 진짜 효과 좋은데, 내려놓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빠른 16분음표 다 적용되는 거예요. 손가락 번호 원래 치던 번호로. 어때요? 톡톡 소리 들리죠? 나무 소리. 번호 꼭 원래대로 써요. 아예 적어놓든지 해서 꼭 원래 치던 번호 똑같이 해야 되고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피아노로 칠때 또랑또랑하고 명료하고 예쁜 소리는 바로 나무 위에서 칠 때, 이 뚜껑에서 칠때 톡톡 소리가 들려야 돼요. 어때요? 모든 손가락한테 톡톡 소리 들리죠. 근데 피아노로 칠때 소리 다 뭉개지고 그냥 다 뭉개듯이 대충 흘려치는 사람들은 여기서 치보라 그러면 예, 이래요. 그냥 또랑 톡톡톡톡 소리 안 들리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? 모든 손가락들이 다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좀 해보라 그러고, 그 느낌 그대로 해보라 그래요. 이게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괜히 이상한 릴렉스 이런 거 잘못 알려진 거 그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. 많이들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진정한 릴렉스는 올바른 자세로 능숙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편해지는 그거지. 힘을 빼고, 여기 힘 빼고 치면 이렇게 돼요. 예, 이게 아니죠. 힘 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적절한 필요한 긴장은 있어야 돼요. 여기도 포르테라기보다는 당차게. 여기 굳이 이거 안 쳐봐요 그냥. 여긴 예쁘게. 그냥 다시 당차게.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크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당차게. 다시 예쁘게. 맨 끝에 음은 약간 요. 그다음 박자 그대로 뭐더 쉬지 말고 셋, 넷, 바로 가요.